질문을 받아보는 지금하고 지금 들어가서 많은 혈을 받습니다. 드디어 껌딱지로
선생님, 이거 좀 상상, 그 전에 들으셨는데, 이렇게 여행 좋아하지만 있습니다. 며칠 전 여자친구가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조금이라도 했는데도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요. 항상 제 앞에서 응원해주는 워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 3호번으로 보내주셨네요. 그렇지만 축하드립니다. 경기 파주에서 통영 부산 여행하고 돌아갑니다. 3시간 넘게 운전하는 남편 성구씨, 여전히 여단 행복한 여행이어서 감사해요. 8956번으로 보내셨네요. 파주에서 통영 부산까지 운전하느라 고생하시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민경님은 늘 좋아하는 뮤지컬 티켓이 생겼는데 고민하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직 내길 안 돼, 나이라 못 가는 시간, 공연 시간 앞서 4-5시간 떨어져 있을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제 선택이었는데 미지이 서운하고 아쉽습니다. 일 때문에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실랑이라고 자기한테도 더 심하게 먹고 좋은 엄마, 아내가 되려면 정말 좀 모른다 봅니다. 아기도 이렇게 태어난지 너무 인격인지 엄마가 되신지 처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에